인중에서 문득 깨달음을 성취했다. 아, 부처님 삼매에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그게 화엄경의 위실력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성익돈초 이익이 그마치 크다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화엄경은 이익이 그와 같이 크다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상황해선의 육천이 도선 은하로다. 큰 코끼리가 몸을 돌림해 육천지구가 은하의 도를 이루었도다. 그렇습니다. 이건 코끼리 하면 사자 하면 보통 이제 문수보살을 상징하고 코끼리 하면 보현보살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화엄경 입법교품 61권에 사리불 존자가 6천명의 비구들과 함께 문수보살을 따르려고 하자 문수보살이 마치 큰 코끼리가 천천히 돌아보듯이 코끼리는 몸집도 크지만은 그 움직임이 느리죠. 그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코끼리가 뒤로 돌아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보듯이 하여 여러 비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 문수보살은 대승에 나아가는 열 가지 법을 설하고 비구들은 그 법문을 듣고는 곧바로 큰 이익을 얻었다 하는 그런 61권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문수보살이 그렇게 여기는 이제 보현보살이죠. 문수보살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문수보살이 큰 코끼리가 돌아보듯이 했다 하는 거기에 벌써 육천비구가 큰 은하에 도성의 은하라 그랬어요. 열 가지 그 내용의 설법을 했는데 거기서 도를 다 잃어버렸다. 대단하잖아요. 화엄경. 그래 우리는 이미 이렇게 화엄경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도록 천착 하는 그 인연이 오직 하겠는가? 단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6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제 비구들입니다. 전부 비구들이에요. 비구는 뭐예요? 화엄경에서나 법화경에서 볼 때 전부 소승입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고진멸도 사성계를 공부하는 성문이고 그다음에 12인연의 연기법을 공부하는 연각들이고 그래요. 그들이 6천 명이야. 거기 88쪽 중간 단락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다. 600년간의 시비와 갈등으로 얼룩졌던 세월이 한순간에 깨끗이 녹아 사라지는 순간이다. 대정부 불교와 상좌부 불교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시비를 일삼았던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또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다투어왔던가. 그 모든 역사를 뒤로하고 이와 같은 화해의 순간을 문수사리 보살과 사리불 존자뿐만 아니라 서가모니 세존께서도 다같이 증명하여 아실 것이 6천명의 비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화엄경은 원효 스님께서 화엄경에 한 여러 종류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화쟁, 모든 서로 다른 소견, 다른 소견들을 융합해서 갈등을 없애는 그런 부분만을 딱 집어가지고 화쟁론을 하나 간단해 그것도 얼마 안 돼 하나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빛을 보지 않습니까? 이 화엄경은 다른 경전에서는 참 대소성의 갈등이 심합니다. 심하고 대소성에 대한 그런 주의 주장은요, 너무 분분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래요. 오늘날까지도 그런데
환경에서는 뭐라고 그 소성불교의 대표자들인 육천비구가 말하자면은 깨달음을 성취해서 화엄의 큰 바다에 동참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입부개품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 이제 불교에는요 보면은 참 뭐 사람이 사는 역사 속에는 참 뭐 시시비비와 옳고 그런 거 서로 이제 갈등 원결 이런 관계가 너무 많은데 금강경에는 예를 들어서 그 유리왕이라고 하는 왕이 말하자면 석가족을 쳐서 없애는 그런 그 역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더라도 화해를 시키고 불교 안에서 원계를 풀고 넘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뒷사람이 누가 하더라도 그래서 금강경을 편찬하고 결집한 보살은 바로 그 점을 거기서 해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절절 신체 참 마디마디 말하자면 우리 신체를 잘라서 칼로 베고 잘라서 분해하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그런 그 아픔인데 그것을 나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호라 그렇게 하면서 나는 거기에 대한 아무 감정이 없었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 하나로서 부처님 당시 때 그 유리왕과의 그 석가족과의 그런 그 갈등과 원결 관계를 금강경에서 풀어준 내용입니다. 그 금강경에 보면은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그 어떤 그 왕이 신선을 만나가지고 인욕 보살의 그 어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고 또 가리왕이 활절 신체라고 하는 대목 그거하고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세상 진정한 무아의 이치는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그 속에 사실은 가리왕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유리왕입니다. 내용은 유리왕이에요. 석가족을 가비라성을 다 파멸해버리고 석가족을 다 죽여버린 바로 그런 거 유리왕을 거기서는 이제 가리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서 그 이제 그 유리왕과 석가족과의 원결 관계를 거기서 그렇게 풀어줬고 그 다음에 법화경에서는 제바달타품이 있지 않습니까? 제바달타가 부처님을 여러 번 살해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 만과의 우리 불교도의 원수가 제바달타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그대로 두고 갈 겁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그런 어떤 그 교설이 부족한 교설이 되고 맙니다. 그 어떻게 하더라도 풀어줘야 돼요. 그 어떻게 하더라도 풀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라 그런 관계. 부처님의 일생에 제일 참 치욕스럽고 아프고 힘들었던 부분이 그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천하의 그 위대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그 유리왕이 석가족을 다 침범해서 살해하고 그래서 가비라국이 사라져버린 그 사실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사촌이라고 하는 그 제바달타가 말이야 속가에 있을 때도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살았는데 또 출가해가지고까지 불교 교단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만고의 원수로 생각하는 이가 바로 제바달타입니다. 그래 이제 그 대개 그 스님들은 싸우다가 심한 욕 가장 심한 욕을 할 때 저 제바달타 같은 놈, 제바달타 정도는 괜찮아요. 조다리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다리라고 하는 말이 더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게 더 흉측스럽게 들려요.
내가 한번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 네. 조다리 같은 새끼 이렇게 말해. 그 마치 제일 불교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욕이 바로 그 얘기인데 그 마치 제받할 때는 불교도의 만국의 원수입니다. 왜냐? 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느 분인데 그분을 살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니까 원수 아닙니까? 두고두고 세세생생 원수야. 그런데 그 원결을 어디서 어떻게 풀었느냐. 법화경 제바달타 보면서 제바달타 때문에 내가 성불 하였고 그러므로 제바달타는 나의 스승이노라. 그리고 이 제바달타 품 끝머리예요. 제바달타 품, 이 품은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품은 이 품을 읽으면은 그 공덕이 무량무변하다. 다른 품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제바달타 품을 읽으면 그렇게 공덕이 무량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뜻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까지도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이 되며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이 되며 얼마나 정말 대인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다 그 행간에 다 적혀 있어요. 그걸 읽을 줄 몰라서 그렇지. 법화경 제바달타 품 참 위대한 품입니다. 만과의 원수를 그렇게 거기서 해소시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 일생 중에서 가장 참 가슴 아팠던 두 가지 사건 아닙니까? 그. 이 아이가 다른 데로 조금 번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명동묘하니 지만불이여 초심이여. 그러니까 소승과 대승의 갈등도 여기에서 화엄경에서 이렇게 육천비구가 도성어 은하다 하는 말로서 풀고 넘어갔고 더 이상 소승과 대승 싸우지 마라 말이야. 참 소승과 대승의 싸움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대승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소승들 남방불교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마라. 차라리 기독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소승불교 하는 사람하고는 말 섞지 마라. 같이 놀지도 마라. 밥도 같이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유튜브에 올라가면요 그런 거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정도예요 사실은. 차라리 기독교인들하고 놀고 기독교인들하고 이야기하지 소승불교 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말고 같이 차도 마시지 마라. 이런 정도예요. 그런 표현을 지금 사람도 하는데 과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그런 것을 화엄경에서는 다 해소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소해야지. 그래야 부처님의 자비지. 아, 참 이런 그 짧은 글 속에는 우리가 그 속에 그 묻혀 있고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하기로 하면 참 끝이 없습니다. 계명동묘하니 지만불이여 초심이여 복성의 동쪽 대탑묘체에서 열어 밝히니 지혜가 가득함이 초심과 다르지 않다. 이것도 또한 그 부처님이 가르침을 의지하여 큰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데 화엄경 62권에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모든 비구를 권하여 안욕따라 삼맥 삼불심을 바라게 하고는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인간 세상을 지나다가 복성의 동쪽에 이르러 장엄당 사라숲에 머물렀다. 이곳은 옛적에 모든 부처님들이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시던 큰 탑이 있는 곳이며 또한 세존께서도 과거에 보살의 행을 닦으시며 한량없이 버리기 어려운 것을 능히 버리시던 곳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요는 우리가 불교 공부를 왜 하는가.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
환경 공무원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 이익을 쭉 나열하는 대목입니다. 그런 얘기가 사실은 그 어떤 이치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죠. 금강경만 하더라도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고 위인 해설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공덕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게 것이 거의 금강경의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공덕이 많은 줄 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려고 하겠죠. 아, 이 공덕이 많다는데, 공덕이 많다는데. 그 여러 해 전에 그 내가 아는 신도가 알래스카에 갔다 왔어요. 알래스카에 자기 그 딸이 있고 사위가 거기에 직업을 가지고 알래스카까지 갔는데 딸이 아이를 낳았어. 그래 아이 봐주러 이제 가서 여러 달 있다가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법회 때 와서 하는 소리야. 아 스님 이상한 일을 봤어요. 무슨 일이냐. 자기가 아이를 봐주다가 어깨가 아프고 목이 좀 아프고 해가지고 침을 맞으러 갔는데 그 사람 침 놓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법화경을 사경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법화경을 사경. 아니 기독교 믿는 사람이 왜 법화경 사경하느냐. 아 법화경 사경하면 부자 된대요. 불자가 불자가 이 신도님은 절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들도 스님이야. 그런데 그전 정도로 불자야. 선방도 운영하면서 그런 정도로 불자인데 엉뚱하게 알래스카까지 가가지고 사경을 하면 부자 된다는 교화를 받고 온 거야. 와가지고 그 말 듣고 열심히 사경하는 거야 이제 또. 참 어느 그물에 걸릴지 몰라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은 그물을 있는 대로 펼쳐놓는 거 아닙니까? 엉뚱하게 거기 가서 기독교인인데 교화를 받아온다니까.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이제 선전해야 돼. 그래 금강경에는 이익이 많던 이야기가 그렇게 많고 뭐 어떤 경제이든 다 그렇습니다. 이익이 많다는 그런 그 법화경 같은 데는요 영업록이 법화경 10배 이상 돼. 10배 이상. 10배가 뭐예요? 몇십 배 될 정도로 영업록이 그렇게 많습니다. 물론 환경도 그렇지만은 제일 영업록 많은 게 법화경이에요. 그리고 기위 남관이 인원 불여 보공이로다. 지위에 의지하여 기위 지위에 의지하여 남쪽으로 법을 구함에 인행이 원만함이 모공을 넘지 아니했도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선제동자 이야기인데 계속 이제 선제동자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남쪽으로 120성을 지나가면서 선지식을 칭견하고 거기에서 한 지위 52위 지위 점차를 다 밟아가고 그 많은 그런 선지식을 만나지 않습니까? 인원이 불여 모공이라 그랬어요. 120성을 지나면서 그 53선지식을 다 칭견하지만은 뭐라고? 인행이 원만함이 그 한 생각 냈을 그 순간을 인행이라고 합니다. 원인, 씨앗. 그게 모공을 넘지 아니해도다 씨앗 하나 속에 이미 저 큰 소나무, 소나무가 그 씨앗 속에 있어. 솔씨 있잖아요, 솔씨. 조그만해, 솔씨. 솔씨 그거 하나 속에 저 아름드리 소나무, 저 낙낙장성이 그 안에 있다고. 참, 인행이 원만함이 모공을 넘지 아니했도다. 인원이 불여 모공이로다. 이런 사례들은 뭐 초발심시 변성정각, 초발심시 변정각. 발심 필경 이불별
여시 이심 선심난 그런 말도 있죠. 발심 그리고 필경 결과 저 솔씨와 솔씨를 심어서 낙낙장성이 된 그 소나무 둘 중에 솔씨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시 이심 선심난 두 가지 마음 성불한 그 마음과 발심한 그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합시다. 뭐 그 마음이 그 마음이지만은 둘로 나눴을 때 그 두 가지 마음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다? 발심이 중요하다. 여시 이심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선심 발심한 마음이 중요하다 말이야. 씨앗이 중요해요. 씨앗이 있으므로 저 낙낙장성이 존재하게 되니까. 서울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서울에 이런 것은 표 끊어서 기차 타기만 하면 거기서 책을 봐도 서울에 실어다 주고 잠을 자도 실어다 주고 뭐 식사를 해도 실어다 주고 가는 것은 서울에 도착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야. 모든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 미진지 경건적 염념과성이라 미세먼지와 같은 경전을 분석하며 순간순간에서 불가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참 경전 그 양만 봐도 기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경전이죠. 미세먼지와 같이 많고 많은 경전을 우리가 뭐 많이 읽는다고 좋나 하되 대방광굴 화엄경 제목만 쫙 한번 읽어도 거기서 한순간 한순간에 불과 부처의 결과를 이루게 된다. 염념과성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화엄경은 그렇게 삼마승지급 경과해야 비로소 부처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앉은 자리에서 성불 안 하고 언제 일어나서 어디 가서 성불할래요? 앉은 자리에서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거 하나도 버리지 아니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성불하는 거예요. 이미 성불되어 있는 줄을 아는 거라. 이게 화엄경 도리라. 그러니까 그 공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밑에 화엄경 제51권에 있는 글 다음 페이지 끝까지 있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컨대 여기에 크나큰 경책이 있어서 삼천 대 분량이 같지만은 한 작은 티끌 속에 있으며 일체 티끌도 모두 그러해 어떤 청명한 사람이 있어 맑은 눈으로 분명히 보고 티끌 쪼개고 경책을 꺼내어 여러 중생을 모두 이익되게 하듯이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마음에 두루 있지만 허망한 생각에 얽힌 바 되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거든 여러 부처님 크신 자비로 허망한 생각 없게 하려고 이와 같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모든 보살을 이익되게 하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티끌 하나하나 속에 큰 경전이 있다. 여러분들 그대로 놔두면요 아주 보잘 것 없고 시시하고 무시해도 좋을 그런 그 작은 미세먼지에 불과해 우리는.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고? 큰 경책이 하나에 들어있어. 큰 경책이 하나 들어있어. 그러한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 존재의 실상을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화엄경의 이치에 의해서 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이익이 많고 위대한 경전이다. 그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수억만 종류의 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가는 책은 뭐다? 대방광굴 화엄경이다 말이야. 이런 이치를 담고 있으니까 큰 문양은 좀 좋습니까? 글은 또 좀 많습니까? 좋은 이치를 그 큰 그릇에다 그렇게
담았으니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경, 책은 가르침은 대방공부 함경. 이거 우리는 철저히 마음에 새겨서 고운하게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책이 뭐게 하고 물어도 바로 대방공부 함경 아니면 화엄경이라고 이렇게 잠결에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결에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원효 의상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둔해서 잘 모르고 아, 그 존경하는 원효 의상 스님이 그렇게 사셨었는데 무조건 원효 의상 스님만 흉내내고 따라가면 뭐 그건 조금도 잘못됨이 없다.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알면 더 말할 나위 없고 거기까지 안 되면은 원효 의상만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지인 중생지 원문적 진진 행만이로다. 중생의 서원을 다함에 먼지 먼지마다 수행이 가득하도다. 진진 행만이로다. 중생의 그 서원 얼마나 많고 큽니까? 생명의 그 본질은요 서원에 있어요. 꿈에 있어요. 기대감에 있어. 그걸 불교에서 원력이라 그래. 모든 생명은 다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장하려고 해요. 무조건 자라려고 하고 무조건 더 나아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수십억 재산 가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 생명의 원리에서 보면 그 조금도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이제 순리적으로 하고 그렇게만 하면 참 좋은데 아무리 수천억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야. 그건 이치에 맞게 도리에 맞게만 하면 그 재산을 취할 줄만 알면 그 재산인 게 뭐예요? 도리에 맞는 재산.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소나무 봐요. 저렇게 큰데도 더 크려고 하잖아요. 또 몸통도 더 굵어지려고 하는 거라. 저 죽을 때까지 저럽니다. 몇백 년이 돼도 저렇게 나가요. 여러분들 큰 나무들 보십시오. 매년 매년 키가 더 커지고 그 굵기도 더 자라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야 돼요. 또 그래야 돼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욕심도 없는 사람은 그건 죽은 시체야. 그저 숨만 붙어있는 죽은 송장과 같아요. 혼불산저 사인이라 혼이 흩어지지 않는 죽은 사람이다. 선문에 그런 말도 있죠. 혼이 흩어지지 않는 죽은 사람. 혼은 있는데 죽은 놈이나 똑같아. 그런 그 욕심도 없고 꿈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한 사람은.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력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 원력으로. 좋은 꿈, 좋은 욕심. 그걸 우리는 원력이라 하죠. 원력으로 충만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열정과 그 원력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생으로 이어져서 태어나자마자 막 그냥 말도 못하는 게 막 말하려고 하고 나부대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도 하려고 하고 일어도 하려고 하고 TV 보고는 다 흉내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넘겨서 제 8문 결탄 갱화 크고 넓고 심원함을 맺어서 찬탄하다. 무엇이? 화엄경이. 화엄경이 크고 넓고 심원하다 말이야. 그것을 또 결론적으로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진가위 상황지 묘설이며 통망지 홍규며. 그렇습니다. 이 화엄경이란 참으로 항상 하는 미묘한 설법이다. 상항, 우리는 항상이라고 말하죠. 미묘한 설법이다 말이야. 묘설이다. 참으로 참으로 언제 어디서나 진리의 가르침은요 어떤 지역과 시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맞는 말이라야 그게 진리입니다.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기후 조건이 다르다고 해서, 풍속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변화가 있으면 그거는 크게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계율이 그렇죠. 계율이 추운 지방에서 탁발하러 못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쌀을 탁발을 한번 해다가 놓고 한 철을 자기가 사는 곳